안녕하세요, 빠둑. 35번째 시간. 전래동화 이제 막내가 받은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전래동화에 대해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아들이 셋 있는데, 부자가 이제 아들 셋을 모아서 이제 내가 죽으면 재산을 잘 나눠라, 싸우지 말고 잘 분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는데, 첫째와 둘째가 욕심이 많아서 이제 첫째와 둘째가 재산을 많이 나눠 갖고 막내만 이제 재산을 조금 나눠준 거예요. 근데 막내는 그 조금 있는 재산 가지고도 이제 아픈 사람이나 뭐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부 재산을 나눠줘서, 그걸 보고 이제 욕심 많은 첫째와 둘째 형들이 막내를 내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스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서 그 스님을 이제 모셔다가 업어서 절까지 모셔드려다 줬는데, 그렇게 갈 곳이 없었던 막내가 절에서 스님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형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님이 깨닫고 그 막내한테 선물을 세 가지 주는데, 그 선물이 집방석과 바가지 그리고 젓가락이었는데, 일단 그 선물을 받고 원래 있던 형들에게 막내가 찾아가는 도중에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잘라 그러는데, 그집 방석을 깔고 잤는데 길바닥에 거기에 집이 일어나 보니까 이불이 덮여져 있고 거기에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생각하니까 이제 이 스님이 주신 물건들은 다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이제 바구니를 딱 보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보려다가 기울여 봤는데 거기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들이 나와서 막내가 그걸 먹고, 또 이제 젓가락을 두드리니까 예쁜 그 뭐냐 선녀가 나타나서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서 이제 막내가 형들한테 잘 갔는데, 그세 가지 물건들로 막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돼서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자기가 엄청 귀하게 입고 있으니까 혹시 형들이 그좀 부러워, 샘이 나서 배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쪽은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고 갔는데, 형들이 왜넌 아직도 허랑뱅이냐 이러면서 쫓아내서, 이제 막내가 그 옆에 언덕에서 방석을 깔고 자게 되는데, 이제 자니까 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큰 기와집이 생기니까 여기 그걸 본 형들이 이제 막내랑 얘기를 하고, 막내가 이렇게 선물을 절에서 막내 얘기를 듣고, 막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은 이유가 착한 사람, 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산을 전부 나눠줘서 그 스님한테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착한 척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나눠줬는데, 그절 주변으로 가도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거렁뱅이가 됐는데, 그걸 이제 막내가 와서 형들한테 이제 같이 지내자고, 막내가 형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소원이었다고 이러면서 같이 지내게 되고, 형들은 그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막내 집으로 가서 같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게 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선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 그렇죠? 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삼형제에게, 예, 삼형제에게 첫째, 둘째, 셋째 삼형제에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가지고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첫째, 둘째는 많이 가져가고, 그죠? 막내는 조금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 둘이서 욕심이 많아서 어린 막내 동생을 이렇게 재산을 조금만 줬어요. 근데 이 막내 동생은 이거를 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죠.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 형들이, 저 바보 아니야. 너 우리 집에 같이 살 자격이 없어. 그 재산을 가지고 왜 형들, 이 소중한 재산을 왜 마음껏 나눠주냐. 너는 나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셋째가 막내죠. 막내들은 이런가요? 막내들은 왜 가난한테 왜 재산 조금 받은 걸 가지고 왜다 나누고 자기 빈털터리가 되어야 됐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게요. 그죠? 네. 되게 좀 바보 같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를 보면, 자, 아버지는 아마 하늘이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뭐 재산도 될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또 선물, 재능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일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 막내는 항상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내는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예,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또 가다가 늙은 스님이 있었어. 이 스님이 힘들게 걸어가니까 이 스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게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편하게 데려다주고. 그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스님이 있는 곳이 뭐예요? 절이죠, 절. 예. 절에서 이렇게 기거하게 해달라고. 절에서 열심히 절에서 지내다가 형들이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스님이 선물을 줘, 선물. 자,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래 동화가 만들어진 시기가 아마도 불교를, 조선시대는 막 불교를 핍박했는데 그래도 그 고려시대, 신라시대 불교가 왕성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절은 그 당시에 불교 국가가 아닌가, 불교를 숭배하는. 그래서 절은 여기가 뭐냐면 축복을 상징해, 축복. 복 받는 곳으로 상징해, 그죠? 우리는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 이 셋째에게 뭘 줬냐면 선물을 줘요, 선물. 자, 첫 번째 선물이 뭐였어요? 첫 번째 선물이 그 집. 집방석, 지프로 된, 그죠? 집방석, 보잘것 없어요. 지푸로 된 방석이에요, 방석. 좋은 방석도 아니고, 지푸로 된 방석이에요. 자, 두 번째 선물이 뭐였죠? 바구니. 바가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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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를 선물했어, 바가지. 그릇이, 그릇. 세 번째 선물이 뭐죠? 젓가락. 젓가락. 예, 젓가락.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집방석에서 집방석을 딱 깔고 자고 있나니까 뭐가 됐어, 그게? 집이 집이 됐어요. 아, 이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 만한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집이에요? 뭐, 초가집이 아니죠. 대굴 같은 집,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런 선물이 축복을 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 사람 소망. 그래서 집이 나왔어요. 또두 바가지는 뭐였어요? 음식. 먹거리, 음식, 각종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집도 없고 굶주리고. 세 번째는 젓가락은 뭐예요? 젓가락은. 손녀 같은 이쁜 여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당시에 뭐예요? 여자, 즉, 아내 얻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요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인데 이것조차 없는 아주 그 당시에는 뭐예요? 피폐한 그런 피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래 동화는 그래서 이런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첫째, 둘째는 이제 다 자기들로 재산을 모으려고 이제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미련하죠. 또 스님 찾는 스님이 없고 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완전 거지가 됐죠, 그죠?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됐죠. 그러나 동생이 뭐예요? 동생이 이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을 품게 되죠. 이렇게 성경의 요셉 얘기는 요셉, 그죠? 요셉이 이제 형들을 다 품어냈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배경이 이 안에 있는데, 결국 이 전체의 주제는 뭐냐? 권선징악 맞아요. 선을 권하고, 권선, 선을 징악, 악을,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첫째 형, 둘째 형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동생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회개하고, 이제 그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당시에 이 물질관이 뭘까요? 물질관. 그 당시 물질은 어떻게 된다? 물질이라든지 하늘에서 주신 재능, 물질도 될수 있고, 그죠? 물질도 될수 있고, 재능도 될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 그죠? 나누라, 나눠야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 그걸 대동사회, 큰 대동사회, 이런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줄수 있죠. 우리 듣는 뭐 어머니도 될수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될수 있는데, 그래 우리도 뭐 가진 거 있으면 이렇게 자꾸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사회가 돼야지 그 사회가 아름답고 살 만한 사회고 복된 사회가 되겠죠. 우리 빠독 오늘 몇 번째였죠? 35번째. 35번째. 우리 빠독을 격주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전래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래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이제 막내가 받은 세 막내가 가지 받은 세 선물. 가지 선물. 여러분, 막내만 선물 주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다 줬어요. 그 하늘이 이렇게 준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나눌 수 있어야 돼. 그죠?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선물이죠. 자, 선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 잘 나눠야 되도록.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고맙습니다. 차렷, 경애. 안녕.